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샷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의 새집 랜선집들이를 해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빨리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어서 집이 완전히 꾸며지진 않았지만 한번 집들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현실적인 사실 집들이 아닐까요? 이렇게 귀한 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원샷! 지난번 영상에서 LH 돌아보면서 아, 난 이 집을 원해! 이렇게 말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계약에 바로 성공했어요. 오세요. 신발이 없어요. 이렇게 넓은 신발장을 써보질 않아서 앞으로 신발을 좀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신발장. 여기 제가 안 쓰는 우산 같은 것도 넣어놓고. 아직 등기 없어요. 현관에서 딱 들어오면 이 신발장이 왼쪽에 딱 있고요. 딱 신발을 벗고 앞으로 딱 그러면 축구장이랑 거실이. 제가 아무리 막 뛰어가도 저 거실 끝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입주 청소하고 제가 얼마나 깨끗이 닦았는지 바닥도 반질반질 할 거예요. 제 거실 끝을 보면 엄청나게 큰 창문이 있어요. 다 보러 가실까요? 거실 끝에 이렇게 도달하면은 아주 큰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진짜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와서 비타민 D를 얻기에 좋은 집이라 할까? 자동이에요, 자동. 짠! 자. 더 열 순 없어요? 소파 공간이자 스튜디오로 쓰일 공간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LH에서 필수적으로 그 청년주택에는 넣어주는 책상이에요. 그래서 이 책상을 저는 써야 하는 이제 상황이고요. 시산 냅킨 꼬치 바구니, 이렇게 그때 샀던 행주로 이렇게 좀 식탁보 같은 그것도 좀 올려놓을 생각이고, 향초를 좀 켜놨어요. 지금 얘가 새 집이다 보니까 이 향초를 펴놓으면은 많이 이렇게 중화가 돼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책상이 근데 넓어서 좋다는 장점? 댓글로도 좀 남겨서 같이 한번 저의 집을 꾸며주십시오. 창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 한잔 먹는 여유. 저의 주방입니다. 다 풀옵션이거든요? 세탁기, 인덕션, 그리고 전자레인지. 근데 전자레인지 위에는 제가 딱 여기다가 또 행주. 새 건강을 위해 이렇게 비타민도 구매를 했고요. 인덕션이 제가 좀 지금 걱정인 게 터치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눌러야 되면 거의 막 이렇게 코 박을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얼굴이 디릴 것 같다는. 그릇장 수납하기가 좋아서 이렇게 탁탁탁탁 손잡이로 쓰레기를 누를 수 있는 쓰레기통이에요. 쑥쑥쑥쑥쑥. 침실 좀 들어가겠습니다. 같이는 사람 만들래. 침실입니다. 자, 바다 색깔과 비슷한데 여기에 제가 물개 한 마리를 올려놨어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이 바다 물개 쇼를 구경하는 지금 친구들. 파리들, 날파리들 있으면은 잡으려고 파리채. 침대 옆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 공간에 이제 스툴이나 탁 같은 거를 좀 놓고 조명을 한번 놔볼까도 고민 중인데. 자, 저의 드레스룸을 공개합니다. 자, 일단 제가 혼자 정리를 해봤거든요. 저 돼지는 제가 지금 15년간 가지고 다니는 제 보물 1호예요. 어딜 가든 저와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 왼쪽 편에는 겨울 아우터들을 넣었어요. 오른쪽 편에는 이제 난방,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리빙박스, 안 입는 겨울 뭐 맨투맨이나 니트 그런 거를 보관해놨습니다. 저의 냉장고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래도 먹을 게 좀 있지 않아요? 물 40개랑요. 자, 제가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키위가 소화에 좋대요.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스타일이어서 골드 키위를 이렇게 사놓았고요. 야식과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닭다리도, 구운 계란, 아주 준비성 철저. 콜라, 뭐 음식 먹을 때나 저는 이렇게 음료수가 있어야 좀 잘 넘어가기 때문에. 또 탄산을 좋아해요. 건강 때문에 키위 먹는다고 했는데 냉장고는 이렇게 끝. 원샷에 냉장고를 부탁해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냉동실 역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또 간식거리다. 자, 닭꼬치. 이것도 진짜 전자레인지에 바로 볶음밥 종류별로 샀거든요. 진짜 전 오로지 전자레인지 진짜 이 시대의 필수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냉장고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자,
자, 공개했습니다. 저희 욕실을 이제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발매트도 깎아놓고.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비데. 이것도 옵션! 생각할 때면 이 비데에 앉아서 해보려고도 합니다. 자, 비데 지금 쓸 수 있는 거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뭐 샤워 부스가 있어요. 부스가 따로 있어서 이 높낮이도 또 달라요. 그래서 물이 서로 넘어갈 일이 없어서 이렇게 좋아요. 샤워기가 두 개 있어서 제가 원하는 입맛대로 이제 골랐으면 돼요. 틀어보고 싶지만 젠들면 제가 물벼락을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틀지 않도록 하고 씻는 용품들을 이렇게 비치해 놨는데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바디워시, 샴푸, 트리트먼트, 폼클렌저. 이삿짐 정리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치우느냐고 정신없었는데 저희 집 괜찮지 않아요? 이 집을 제가 이제 월세 딱 15만원에 살고 있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고 너무 축복받은 남자 같습니다. 진짜 아직까지 뭐 이렇게 채워넣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집 꾸미는 과정도 여러분께 함께 이제 공개해 나가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뭐 이제 이케아 소파 조립하는 거나 이제 조명 놓고 더 예쁜 집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게요. 자, 안녕!